솔직히 말해서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직구입니다. 직구 네. 날리는 자신 네. 있으세요? 네. 누가요? 저 이길 자신 있으세요? 아, 시합이요? 네. 피하세요. 아니 이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전무님. 네. 전무님 은퇴가 2004년이잖아요. 네. 2014년이에요. 네, 10년 차. 자, 10년에 핸디캡이 있어요. 네. 자, 전무님은 네. 좋은 파트너가 있어요. 그리고 네. 현역 감독 지도자를 하시면서 볼 감각 계속 지도자 네. 하면서 있어요. 저는 아예 10년 동안 없어요. 네. 탁골 안 쳤어요. 은퇴하고 나서. 네. 이렇게 딱 따졌을 때 이 10년간의 핸디캡을 여기서 좀 보완을 하신 것 같고, 한 7년 네. 정도. 네. 여기서 2년 정도 보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10년의 핸디캡 중에 1년을 제가 이겨요. 네.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1년 정도는 앞서갔나. 네. 네. 이 10년의 핸디캡 네. 다 메꾸고 해도 1년 정도는 제가 앞서가는 것 같아서. 되게 논리적인 척 하는데 별로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도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얘기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무 근거도 없어. 아, 근데 네. 연습이 너무 힘들어, 진짜. 연습. 네. 연습, 전무님은 네. 소속팀이 있잖아요. 아까도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없으니까 네. 어떤 일이 있냐면은 네. 탁구장 섭외를 일단 해야 돼, 첫 번째. 네. 아, 그러네. 두 번째는 네. 제 공을 받아줄 파트너 섭외를 해야 되는데. 네. 정말 원활하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협회 이런 뭐 스폰서 다 유치하는데 네. 탁구 선수 섭외하는 게 아, 그렇게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유니콘에 가서 훈련하는 그렇지. 거는 또 그렇고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이거는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훈련할 데가 없어요. 오세요. 사전에 한번 하실까요? 아니요. 피하는 거세요? 피하는 뭐, 게 아니고 따로 몰래 뭐 하세요? 제 공을 전무님이 아시면 안 돼요. 익숙해질 수 있지. 시합장에서 다 아셔야 되는데. 존댓말만 썼지 뭐. 남극이야, 두 분이. 저는 은퇴식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아, 네. 은퇴 경기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는 이거를 그냥 제 은퇴 경기를 스승님하고 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한테 더 의미가 있는 시합인 것 네. 같아서 최선을 다해 준비할 테니까 전무님도 지금처럼 계속 네. 영상 올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네. 좀 보면서 어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딱 이제 간판하니까 계속해서 영상을 좀 올려주세요. 네. 끝나고 울지 마세요. 이렇게. 아, 끝나고는 뭐 징징거리기 그런 거 없습니다. 징징거리기. 핑계대기 없고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돼요. 네. 마음 다치실까봐 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시고. 네. 저는 제가 한때 변명이 이렇게 딱 원론에 다는 김내노 딱 끝나고 나면 이렇게 승배도 딱 승복하고 마음이랑 또 틀리잖아요. 아 근데 뭐 회장님 끝나고 나 갑자기 마음이 그렇거든. 탁구 전무 안 하시겠다고 그래 버리시면 힘들어가지고 제가 저는 회장님이 회장님 안 한다 그러면 어쩌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아 이게 걱정이에요. 큰일 났네.